이렇게 되는구나. 응. 여전히처럼 밝은 애처럼 조용해지는구나. 괜찮아? 괜찮아. 야, 모르게 좀 됐어. 너는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어? 얼마 만에 그랬어? 뭐야? 얼마 만에 저런 게 다 먹을 것처럼 보이고. 근데 한 이틀째 정도 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자마자 펠리칸 보고 네.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 뭐라 그래요? 아직까지는 안 맞아요. 그치? 배가 더 고프다. 형님은 비위 좋으시죠? 아무래도 다 잘 드시죠? 비위가 좋다고 생각했거든? 네. 근데 이제 직접 보고 이제 원재료를 보면서 이제 먹을 생각을 하니까 좀 다른 느낌이네. 아까 네가 이구아나를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 농담인 줄 알았어. 아 진짜요? 처음에는 잠깐 이거는 뭐 진짜로 뭐 고프다 레코드가 될 수도 있지만 리얼로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배고파가지고 진짜 먹어야죠. 근데 있다 보면 다 환경의 축복이. 참 그 나 어떨까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막 먹고 아직까지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제 기호에 맞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 걱정. 어떡하지? 어떻게 먹지? 방송이 아닌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는 곳 정글. 처음부터 익숙해지기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진정한 병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장통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충분히 이 정도 온도. 바람막이 없어도 되고? 네, 네.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수분이죠. 그럼 코코넛을 따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정말 아, 뭐지 벗어 주실래요? 역대 개수들 중에 1번이 그렇게 괴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기는 굉장히 하다 탁 붙잖아요. 그게 아니고 딱 보면 벌써 물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흔들고 가잖아요. 흔들고 가는데 여기에 붙어요. 잠깐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모기가 너무 세요. 그건 모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악마야. 여기 보기도 만만치 않네요. 좀 목이 물릴 거 예상하고 올라갔어요. 빨리 올라가서 빨리 따야지 최대한 덜 물리면서. 그리고 땄어요. 많이 따가지고 이제 빨리 담아서 이제 나오는데